아침에는 가장 시원한 자리가 여기 은행나무, 은행나무가 아니라 단풍나무 밑입니다. 여기에 앉아서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다가오죠. 앉아달라고. 곰돌이가 제일 먼저 왔네요. 오늘 아침에는 곰돌이 귀는 완쾌된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귀를 닦아주지 않고 지켜봤는데 분출물이 없습니다. 농도 없고요. 예, 염증 다 아물은 것 같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 아물었기 때문에 이거는 치유가 힐링이 다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약을 통해 치료하는 방식은 약 기운이 떨어졌을 땐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한 치료가 아니죠. 근데 약을 쓰지 않고 치료가 되면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면서 치료가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스스로 근원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완치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여유로운 아침이네요. 안개가 살짝 껴 있습니다. 안개 낀 날은 낮이 무척 맑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온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경험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개 낀 날은 맑습니다. 덥고 빛이 찬이야. 네, 대장. 대장 말은 다 맞아요. 대장은 날씨에 민감해요. 비가 올지 안 올지도 알아맞힌다고요. 10년 넘게 한 지역에서 자연을 관찰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렇게 돼. 기분 좋습니다. 정동 상태가 지금 둘이 좋아요. 찬이하고 용준이하고. 예, 즐겁고 행복한 심리 상태입니다. 저런 행동들을 보면서 장난을 치고. 예. 불쾌하고 힘들고 아픈 애들이 저런 놀이를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운동장에서 실컷 뛰어놀자 그러면은 운동장으로 예 갑시다. 다다다단. 우리 멍뭉이들 운동장에서 뛰어놀자. 가라 멍뭉이. 운동장에서 뒷발질 금지다 너. 뒷발질 안 하고 있어. 찬이 형수 신났습니다. 뛰어라 신나게. 요즘은 잔디밭에 새들이 많이 앉아요. 그 이유는 지금 메뚜기들이 부화해가지고 작은 새끼 메뚜기들이 많습니다. 그거 잡아먹느라고 새들이 많이 앉습니다. 그리고 비 온 뒤에 잔디가 촘촘하게 번지고 있어요. 장마가 지나고 나면은 아마 아야 뒷발차기 금지. 많이 번질 것 같습니다. 빽빽하게 양탄차처럼 푸신푸신해질 거예요. 많이. 뒷발질 금지. 안돼 안돼 안돼. 곰돌이한테 가장 무서운 점은 뒷발질. 내일도 기분 좋은가 봅니다. 막 비비고 신났어요. 내일 거기서 뭐하니? 컴 싫어요 대장. 레오 말썽 피우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좀 네가 편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 어? 반장 노릇 안 해도 되고. 우리 여기 있는 애들은 되게 순하고 조용해요. 자습 시간에도 안 떠들어요. 맞아. 그렇다고 누가 똥 싸놨니? 누구 똥이야 검돌아? 냄새 맡아가지고 네가 분석해.
다들 그늘집에 모여서 뭐 하는 거니? 밖으로, 예, 나갑시다. Come on, baby, 밖으로. 나와. 천이도 나오고, 그렇지. 순식간에 나오는 녀석들. 그리고 들어갈 준비를 하는 내 탱이. 밖에 더 놀아라. 네, 대종. 꼬리 열라치는 검돌이. 다시 알바 시작한 용순이. 장사는 잘 돼? 어우, 요즘 불경기라서 손님도 없고 죽겠습니다. 대장 이러다 굶어 죽겠어요. 괜찮아, 너희 엄마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 벌어먹여 살리기 위해서. 대장, 저희들은 들어가고 싶어요. 이제 그만 놀래요. 안 된다, 더 놀아라. 사교범을 활동을 하도록 하여라. 침묵질도 좀 해. 너희 대장은 침묵질을 싫어한단다. 하지만 너희들은 침묵질을 할 수 있는 개가 돼야, 개로 성장해야 돼.